최근 일본 불매운동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단순히 불매를 넘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찾아 이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학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이 생활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와 이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학급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 경례 구호를 외칩니다. 학생들은 반장의 구호에 일제히 선생님께 인사를 합니다. 익숙한 교실 풍경이지만 이는 군대식 거식 경례로 일제강점기 일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의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딱 차렷 경례하는 건 너무 딱딱한 것 같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배꼽 인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저희 학교나 저희 반에서도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학교에서 매번 시작할 때마다 반장이 차렷 경례를 하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교실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선생님한테 그냥 자기가 인사를 하고 딱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높은 구령대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지시하고 학생들은 아래에 줄을 서서 듣는 모습 역시 일제 군국주의의 잔재입니다. 최근 이러한 학교 생활 속 일제의 잔재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청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그런 것들은 그 일제의 잔재에서 추구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생활 속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기획해 시행 중입니다. 우리 학생 세대가 근현대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나아가서는 어떤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또 평화지향적인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도내 초중고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 이를 용어, 문화, 학교, 시설 및 상징물 등으로 분류해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시행 중입니다. 설문을 통해 접수된 대표적 일제 잔재는 반장, 부반장 및 훈화, 수학여행 등이 나왔고 차렷 경례 문화와 시설물인 구령대, 조회대도 일제의 잔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각 학교별로 자율적 토론을 거쳐 자유롭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일제 잔재가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자부심, 우리 문화의 어떤 정체성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냉정한 그 성찰을 바탕으로 좀 더 바람직한 미래를 건설하자라는 것이거든요. 단순한 일본 제품의 불매를 넘어 우리 생활 속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과거 일제에 대한 청산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이용훈입니다.